제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사실 대표님과 약 한 10여 년 전에 공연을 인사동에서 한번 찾아뵙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오랜 기간 지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공간에 다시 재개관 하시게 돼서 너무 축하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축하를 받습니다. 콘테스트가 갑자기 왜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직접 여쭤봐도 그런가요? 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공간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도 바뀌고 또 공간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드나들고 어떤 기운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또 공간의 기운도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또 들은 데다가 또 분께서 여기 지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그냥 문득 야, 이 땅에게 내가 왔다 내가 왔노라 이거를 이제 보고도 하고 아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심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기운을 또 모으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사람의 기운 이렇게 모두가 모아졌을 때 정말 좋은 기운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그러면 땅도 한번 깨워보고 하늘의 소리로 또 고해보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놀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택댄서인 우리 정말 10여 년 전에 만났던 인연으로 다시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운을 돋아주는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땅의 기운을 보면 이렇게 한번 신고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탭댄서 손윤님과 함께 멋진 공연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드리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오늘 이렇게 갤러리 나오는 항상 또 그 좋은 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니까 저희가 멋진 작품으로 오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운 들어볼까요? Let's go! 대지의 기운을 우리가 다 같이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탭댄스를 직접 보신 적이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와, 몇 분 계시네.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탭댄서에게 강습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신발은 쇠붙이 두 개가 붙어있는데요. 이거 이름이 탭입니다. 앞에 있는 탭과 뒤에 있는 탭이 소리의 음고의 차이가 있어서 낮은 음과 높은 음으로 서로 리듬을 만들어내고 간격을 이용해서 박자를 만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낮은 음, 높은 음.
이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소리를 만드는 기본 동작을 우리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볼 부분, 여기 까치발을 들고 한번 걸어보실까요? 다이어트 굉장히 좋아요. 기립근이 강화되고요. 잘하셨어요. 지금 이 동작을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스텝 동작 중에 뒤꿈치를 내려놓는 힙 동작을 연결해서 네 개의 소리의 사이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뒤꿈치. 하나, 둘, 뒤꿈치. 어렵지 않으시죠? 네. 탭 댄스가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책상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동작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볼 텐데, 앞꿈치와 뒤꿈치를 내려놓을 때는 앞꿈치를 떼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를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해볼까? 시작.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위로 두 번, 아래로 두 번. 네, 잘하셨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잘하는데, 오른쪽으로만 하면 이제 한쪽으로 쏠려요. 몸이. 그래서 반대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좌뇌, 우뇌 발달이 굉장히 좋습니다. 왼발부터 시작! 하나, 지금 한 동작을 속도를 달리해서 느리게 두 번, 빠르게 네 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주 느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자, 이제 빠른 속도로. 하나, 둘, 셋. 다시 느리게. 하나, 둘, 셋. 넷. 자, 너무 잘하세요, 지금. 팬미팅으로 이정모 작가님을 뵀었는데, 사실 저는 이정모 작가님 작품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제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정말 감동스러웠고, 오늘 그림이 달라 보입니다. 지금 아마 오셔서 지금 보신 거와 좀 이따가 이제 그 이정모 작가님 말씀을 듣고 나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조금 이런 작품을 감상하시고 하는 좋은 시간, 뜻깊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축사해 주실 분 선생님을 좀 모시겠는데요. 우리 사진의 대가이신 육명심 교수님 모시고 박수로 모시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전시장을 새로 이제 마련해서 이렇게 새 사진을 촬영해서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이제 뭐 이런 데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의뢰 흔해 빠지고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바라본 데는 이 좁은 이 공간이 한국의 뉴욕에서 내가 가봤던 그 입구 이래 바로 그러한 새로운 사진의 역사에서는 그런 새로운 출발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곳이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그 제가 그 장소를 가봤는데 굉장히 좁은 데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른 데하고 합쳐을 했는데 우선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꿈을 얼마나 크게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우리들이 이룰 일을 하면 되든 안 되든 큰 꿈을 꾸야만 내가 이 축하는 말은 한국의 새로운 이구일의 원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하합니다. 이상 끝입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두 번째 축사를 드릴 분을 모시겠습니다. 파랑협회 회장이신 최홍철 회장님. 최홍철 회장님 맞아요. 못 오시겠어요. 모르셨나요? 그러면 자, 오늘 호스트이신 이순심 관장님을 모시고 오늘 축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운의 열기가 하늘 위에 닿을 것 같고 아주 깊이 흔들어 놓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2006년도에 저쪽 인사동에 공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갤러리 나오라는 이름으로 할까요? 갤러리 뷰라는 이름으로 할까요? 하고 육 교수님하고 상의를 드렸을 때 육 교수님이 야 나오가 좋다 그래서 나오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갤러리 나우의 시작도 교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여러 작가 선생님들 주옥 같은 작가 선생님들도 처음에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그렇게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돌아가실 때까지 좋은 작품 보시고 좋은 기운 느끼시고 그 아이슬란드의 이 날것의 느낌을 날것의 느낌을 정말 작가는 어떻게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것과 이렇게 해서 잘 됐을까 뭐 하는 생각이 들을 만큼 저도 굉장히 감동적인 작품인데 요 안에는 여기 에어리어에는 아이슬란드가 있고 안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까지 보시고 천천히 감상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주 들리고 여기가 고향 같은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보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이정록 선생이죠. 우리 이정록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무슨 말을 준비한 것 같기도 한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빨간색 암등 아래에서 처음으로 돌 안에 담긴 그 하얀색 이마지가 사진으로 변하는 거를 3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전주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30년이 흘러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늘 우왕좌왕 좌충우돌 그러다가 어떤 인연에 이끌려서 아이슬란드까지 가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또 우리 이순신 관장님하고 인연이 나와서 이런 좋은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늘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제가 또 카메라 가방을 메고 낯선 곳으로 탐험을 떠나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하고 가벼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